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까지 우리 잘 있었으면은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애굽의 수치를 내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시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같이 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언약의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을 또한 먹는 양식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진술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세상의 양식을 먹는지 아니면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지 달아보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세워서 벗김 바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시간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그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란 얘기는 하나님께 다루어 가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면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내 자녀 만들어주고 안 들으면은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애당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죄 아래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신약의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간섭하고 다스려 갈 것인가, 그걸 이렇게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게 벌써 두 텀이 돼버렸죠. 그죠?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람이 있고, 한 팀이 있고, 근데 요 팀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해라 그런다. 이 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이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시내산이란 말이죠. 예, 호렙산이란, 호렙산.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로부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으라 해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산으로 무사히 인도를 해왔어요. 그게 시내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당도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오게 하느냐?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더란 말이죠.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냐?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 위에 가치관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위에, 저 시내산 위에서 보았던 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뭐를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항상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 저 윗세계를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준 것은 목적이 뭐냐? 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내려왔지? 위에서 내려온 거야. 위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관심사가 계속해서 어디를 받고 가야 되느냐 하면 윗세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잘 지내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성막을 주신 그 본질적 의미를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대표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법궤란 말이죠. 성막에서 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 뭐가 있느냐? 지성소란 말이죠.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항상 그 법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 뒤를 말이죠. 법궤가 항상 앞서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결국 법궤가 앞선다는 얘기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요단강 뛰어들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마치 뭐와 같으냐? 시내산과 같은 거예요. 시내산과.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마음껏 파종을 하고 나일강 물을 길어 가지고 언제든지 너희들 생각대로 농사를 짓고 니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건 쉬운 말로 네 힘으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거기는 산악지대로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저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저 농사를 지어준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살 수가 없는 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저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곡식을 뿌려놨고도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곡식을 뿌리, 씨앗을 뿌린 건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그들은 뭐냐? 추구장성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죠. 그 얘기는 곧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생 자체가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되느냐? 저 위를 바라봐야 된다.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러 오느냐? 저 위의 소식을 들으러 온단 말이죠. 위의 걸 바라보라고.
여기 와가지고 땅강아지 같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한 부귀영화 누리고 말이요 세상에 출세하고 영혼혹을 된날 같으면은 그건 지금 미혹인 거예요. 미혹. 한국 교회는 지금 미혹 미혹이면 지금 쓰나미처럼 지금 전부 잠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데 똑같은 시퀀스. 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당도했고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고 똑같은 모양이라면 똑같은 모양.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요단강을 딱 건너놔 놓고 그때 뭐 하느냐? 그들에게 예,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그죠? 할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할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남자 생식계 표피 끝 저 포경 수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그 뭐냐? 할례 의미는 너 죽었다. 너 죽었다. 그러니까 너 죽었다. 이 얘기는 그 너가 누구예요? 어떤 인간이에요? 어디에서 난 인간이에요? 죄 아래서 난 인간이고 그래서 그 죄 아래서 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을 뭐로 말하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지금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안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애굽에서 바로가 10번 하나님을 거역하듯이 똑같은 짓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가 곧 뭐가 되느냐?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건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애굽의 가치로 살면 그게 애굽인 거예요. 애굽의 가치로 살면은 그러면은 비록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어떤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애굽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 애굽의 가치가 뭐냐? 떡인 거예요. 떡. 다른 말로 애굽의 가치가 뭐냐?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내 존재로부터 살던 자가 죽임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애굽에서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게 애굽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우상 숭배로 나타난단 말이죠. 우상 숭배는 뭐냐? 나 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러는데 안 해요. 그 예수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이 도구화 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게 예수 우상이라니까. 예수 우상. 쉬운 말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우사이란 말이죠. 그 예수는 우사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복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요. 이 땅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저 위를 잠깐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잘 살아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니까. 그건 나중에 다 가지고 가야, 다 버리고 가야 된다. 다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짐 싸가지고 갈 거예요? 빌딩 싸지는 거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나라 6.25 동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피난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까? 아니에요. 피난 갈 때는 자식들 챙겨가지고 가면 돼. 그냥 그 하루 먹을 거 고구마 짊어지고 가면 된다니까. 그게 피난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빌딩 지나놓고 육사 빌딩 지나놓고 그렇게 살면은 그 가겠냐 말이지 그게. 관심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일지라도 여전히 그들 속에는 어떤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애굽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가치가 자리 잡은 그 인간을 죽여버리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럼 또 할례 의미가 뭐이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다르죠, 그죠? 아브라함은 뭐냐?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인데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뭐를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할례로 창세기 17장에 할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뭐하냐?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건 뭐냐? 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날 위해 살도록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살 때가 편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살 때가 편했을까요? 우리가 뭐로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으로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으로 살고 싶어요? 아, 말을 똑바로 하시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살고 싶어요. 본능이 우리 죄성은 그게 편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철저하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간섭당하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고 하나님 미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그렇게 하나님이 미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고발이 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사랑하는 척 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응? 좋아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얘기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했어요? 던져주신 게 이게 사랑이라니까. 응? 근데 어디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니까. 응? 사랑의 정의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굴 사랑한다는 것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이제 뭐 부부관이고 애인관계고 어떤 그런 연인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애를 하면은 이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빼먹고 싶어요. 그 빼보고 싶은 건 그건 도둑놈 새끼고 그거는 재미적이고 응? 잘해주고 싶지요. 해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해줘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연애를 하면은 잠깐만 상대를 잠깐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니까. 천집사님 그런 사랑 해봤어요? 그 사랑이 돼야 돼. 그 사랑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렴풋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던져주고 이거를 기투한단 말이에요. 기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던진 거예요. 던진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 딱 챙기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 철저히 뭐 하느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 나만 사랑해줘? 그러고 간섭하지 마. 나만 사랑해주고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겠어. 근데 사랑이 그게 아니라니까. 응?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고 하면 기분 좋죠? 좋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대할 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가 너를 뭐 하느냐, 하나님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한다? 집요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거예요. 그 간섭하심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딱 잡아주면 그걸 끝이라. 잡아준 끝이라니.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버림당하는 그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러다 내가 천당 못 가면 어쩔까, 그건 짝퉁이라. 지금 그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떨까, 구원에 잘리면 어떨까, 그거는 지가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신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해결이 돼버렸다니까. 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이 돼버렸다니까. 그거는 내가 뭘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이 우리 블로그에다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놨어요. 자기는 그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구원파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말이야.
다 돌아다녔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내가 답글을 어떤 답글을 썼겠다? 내가 방법 이렇게 하면 뭐 울산 목양교회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단 하나 그 딜레마가 왔다는 건 희망적입니다. 이 딜레마도 안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한국교회는 99.9%인데 그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뭐냐? 터널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갈이 집에서 도망갔어요. 집에서 사라한테 깜뜩거리다가 내쫓김당했어요. 하갈이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목이 말라가지고 자식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어. 바로 옆에. 옆에 샘물 준비해놔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긴 터널이 이제는 그 터널 끝만 지나가면 지금 뭐냐 밝은 빛이 확 나오는데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엌에 많이 올라갈까? 아니야 한강 갈까? 아니 어제 이번에 뭐 누가 어디가 죽었더라? 청평에 가서 죽을까? 막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을 딱 넘어서면은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제 경험이 그렇다니까. 저도 옛날에 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저는 온전하게 신앙을 온전하게 안 봐요. 그건 반드시 한번 겪어봐야 돼요. 이 영적 딜레마, 이 우울증 미친다니까. 사람 미친다니까. 다른 사람은 믿음 최고로 좋다는데 내가 아닌데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남은 속에도 나는 못 속이잖아요. 내가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그땐 뭐냐 하나님께 울게 만듭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쑥 믿어지게 하면은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안 돼. 안 믿어지는 게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 다루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예. 확 믿어진 건 그때는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된 거죠. 완전 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는 죽고, 그때부터 나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나님 장악하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서, 넌 내 것이야! 이때부터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술술 믿어진다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전혀 안 어렵다. 전혀 안 어렵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왜 어렵냐 말이죠. 응? 옛말에 덩어리 얻고 3년 찾는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와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건 자기 확증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믿음에 버리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건 남한테 확증할 일이 아니라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인간에게도 상담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지 마세요. 저도 다 대답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심정이 답답해가지고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봐. 아마 그 사람 많이 두드려봤을 거야. 아마 두드려봐도 그거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는 반드시 뭐냐 그런 그 과정을 겪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딜레마를 겪게 한 그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간섭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붙들고 다니겠다는 그 사실을 뭘로 나타내냐. 할례로 나타내. 할례. 그렇게 나눠놓고 이제 할례를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게 하느냐. 유월절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에서 한번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했어요. 이게 유월절의 뭐예요? 실제 경험이죠. 유월절 실제 경험이죠. 실제 경험한 사람을 홍해바다 건너게 나와 시내산 딱 동당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너가 과거에 겪었던 거 비록 너가 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사건을 지금 현재 뭐 하느냐? 재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념이라 그랬어요. 기념.
그러니까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뭔 이야기다? 지금 현재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출생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나가지고서 유월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제는 현재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너희들을 뭐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린 양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우리가 유월절이 뭐예요? 뭘 잡는 거예요? 양을 잡죠. 양 고기를 잡아가 양을 잡아 문,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숯불에 구워 먹고 하잖아요. 구워 먹는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건 뭐냐?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너희들 속에 뭐가 되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들 속에서 양식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뭐 하냐? 살게 할 것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고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응? 새로운 양식이 뭐예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 유월절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그러면 이건 뭐냐? 새로운 양식을 줬다 이 얘기는 이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양식 주죠.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죠. 그러니까 그곳은 1세대들이 먹던 만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건너온 이 세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나안 땅의 양식인데 그 가나안 땅의 양식을 다른 말로 무교병과 뭐냐? 볶은 곡식인 거예요. 곡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먹었던 그 만나가 어떻게 됐냐? 싹 거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봐 중요한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는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했죠. 자, 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몽학 선생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은 땅이지만은 실제 그 가나안 땅은 장차 그 가나안 땅이 의인화돼서 인격화돼서 오실 분을 겨냥을 하고 있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은혜의 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은혜의 땅이고 예수님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인도하는 게 누가 인도를 합니까? 율법이 인도를 했지, 율법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죠. 예언약이 돼버리지. 예언약은 새언약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약의 역할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400m 계주를 하는데 1번 주자는 바톤을 쥐고 누구에게 줘야 돼요? 2번 주자에게 줘야 되죠. 2번 주자. 그럼 2번 주자는 누구에게 줘야 되고 3번 주자에게 줘야 되고 그러듯이 예언약이라는 이 바통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새언약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새언약에. 그 새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예수를 만나게 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어떤 자꾸 여기에 대한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예수님이 의원이다. 예수님이 의원이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라는 그 말을 끌어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죠.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약의 성경도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율법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성경 66권 달달달 깨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 전에 그런 목사님 봤거든요. 이걸 다 깨운다니까 이거를. 그거 백날 깨우고 소용없다니까 누구 만나야 된다? 그거 이거 다 못 깨워도 누구 만나면 다 깨운 것이다? 예수 만나면 다 깨운 것이고 예수 안 만나면 백독이 해도 소용없다니까. 저 과거에 예수 못 믿었을 때 이 성경 수십 독 했다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못 만나니까 수십 동안 뭐해 공부한대. 주여 나 자살할까 이래 나오는데 만나고 나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던 그 만나는 가나안까지 딱 인도하고 바톤 터치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간다. 나간다. 이제 너희들 여기 들어왔으면 됐잖아. 여기 들어왔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사람에게 이제부터 말이야. 만나 먹지 말고 뭘 먹으냐. 볶음국심 얘기하는 거예요. 볶음국심.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볶음국심. 이거 과거에 제가 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초반을 먹으라. 이거 꼭 보세요. 요한복음 강의. 강의 가 오늘 가까이 보시라고. 그 초반을 먹으라 하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거 설명해 놓는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먼 길 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튼튼히 먹입니다. 튼튼히 먹여요. 먹여놔 놓고 그 다음에 하냐 길 떠나게 하는 거예요. 길 떠나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그들을 밤새도록 뭐냐 튼튼하게 먹이는 거예요. 양고기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간 것이 되느냐? 그들 속에 먹었던 그 양고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배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배심으로. 밥 안 먹으면 못 살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나왔느냐? 밥의 힘으로 나왔다니까. 밥의 힘으로. 그래서 밥은 안 먹으면 못 산다니까.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그들 속에 양식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양식의 힘을 잃어서 없냐 그들이 뭐하냐 애굽을 탈출해버린 거예요.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기 전에 먼저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이는 일. 여러분들 열왕기상에도 볼 것 같으면 엘리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지금 뭡니까? 갈멜산에서 멋지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해가지고서 멋지게 승리했죠. 자 보세요. 멋지게 850대 1 해가지고 멋지게 승리한 그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거 딱 그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세벨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죽인다 그러니까 그이 겁이 나가지고서 도망을 가잖아요. 아니 850명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그놈들을 전부 기손실에다가 말이야 생매장을 해버리고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엘리야가 그 여신에 하나 해버려. 그 이세벨이 그런 데가지고 탁 도망가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 사역이 그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해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탁 깨뜨리는. 그러고 엘리야는 누구에게 바톤 넘기느냐? 자기 거둬 누구에게 넘겨요? 엘리사에게 넘기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라 그래 이걸 아바타라 그래. 아바타 쉬운 말로. 아니, 요즘 영화도 잘 나왔어 아주 그런 거. 제목 좀 아바타. 엘리사가 엘리야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 옷을 가지고 입는 거예요. 엘리야 거 입는 거예요. 엘리야 거 입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 그럴 때 엘리야가 850명 죽이고 나가지고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먹고 가거라. 이거 먹고 가라.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죽으러? 아니요, 아니요.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고기에 숯불에 구워가지고 양고기 먹였잖아요. 숯불에 구운 양고기 먹고 어디로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다른 세계로 갔어요? 다른 세계로 갔지. 애굽에서 떠나온 광야는 천국이라니까. 천국에 뭐해라니까. 요셉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너희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 끄집을 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라. 그럼 여호와께서 나타난 그 산이 무슨 땅이냐?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느냐? 그 애굽에서 양고기 먹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천국 데려온 거예요. 천국 데려온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례받고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받게해서 유월절 지키게 해가지고 그때 뭐 하느냐? 복궁곡식을 먹인다니까. 복궁곡식을. 그 복궁곡식을 먹은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놓은 그 가나안 땅 주스러 가는 거예요. 주스러.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군대장관 나오는데 군대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 네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뭐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속 땅에 완전 이제 가가지고 차지하기 위해서 뭘 먹이느냐? 복음곡식을 먹이는 거예요. 복음곡식을. 지금 이해돼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서 제자들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뭘 먹입니까? 이거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봤지만은. 과거 이제 그거 하면서 봤지만 한번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희열을 느껴야 돼요. 희열을. 응? 20 보세요. 21장 보세요. 21장. 처음서부터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뒤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일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지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잡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지금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가서 뭘 잡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죠? 그죠? 고기를 잡는데 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침이 많이 잡았는데 그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찢어져 버렸죠? 그죠? 그것은 곧 뭐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이건 옛사람 베드로 율법 아래에 있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다 뭐한다? 그물이 찢어 다 나가버려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버린단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이때 이 베드로는 이미 뭡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베드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하신 그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을 시킵니까? 제자들에게 위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그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그 저 베드로를 찾아갔더니 고기를 잡았더라 안 잡았더라? 안 잡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고기 잡았을 때 그물 찢어지고 나실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저 생선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잡으세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는 것이 고기를 잡는 겁니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것의 예표지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물고기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을 잡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의 고기, 자기 백성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고기인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누가 찾아내느냐? 예수님이 찾아내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 전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던지라니까 던져진 거예요. 그렇게 잡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고기를 베드로가 잡아서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잡았다는 것, 잡게 한 것은 베드로는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냐? 베드로야, 네가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는 네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는 것이다? 내가 잡는 것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들이 이제부터는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느냐? 아침밥 먹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밥 먹이는 것으로. 그래서 조반이라 그런 날이죠. 조반. 조반은 뭐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잖아요. 그 조반 먹고 뭐 해야 돼요? 1번 잠잔다, 2번 당구 치러 간다, 3번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지. 그러니까 조반을 먹이는 것은 왜 조반을 먹여요? 그렇죠. 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볶음 곡식을 먹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소풍과 놀라 그런다, 싸우러 가러 간다. 싸우러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조반을 먹이는 것은 이제 이 조반을 먹고 그게 숯불에 구운 떡이란 말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 그럼 그 숯불에 구운 떡은 또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그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은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뭐 하느냐? 그 힘을 의지해서 뭐 하느냐? 가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아이고, 너희가 죽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거기에 뭐 너희들 예수 믿음이 이 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게 있다 없다? 그거 없어요. 아니, 오순절 여러분들 성경의 설교의 스탠다드는 뭐냐? 모범은 뭐냐? 오순절 성령님하고 사도들이 한 설교가 스탠다드라니까. 그 설교를 가지고서 설교를 평가를 하라고, 판단을 하시라고. 그럼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했다니까. 그거 증거했다니까. 그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없이 용서함 받고서 우리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가진 자들이 그걸 뭐 하냐?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게 있단 말이죠. 그 틀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죄,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의,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심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심판의 개념이 어떤 무엇에 근거한 심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아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율법 지키면 의로운 자, 율법 안 지키면 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죄다 의다 하는 그 규정 자체를 뭐 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죠. 새로운 이제 규정을 줬잖아요. 새로운 걸 줬잖아요. 그럼 새로운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 예수 안 믿으면 불의한 자. 그럼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 행함이 낄 자리가 있다 없다? 없죠. 인간의 행함이 낄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서 설교한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니 꼬라지 보지 말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민족과 인종과 신분과 모든 것을 초월한 총집합이 모이는 거예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가 하는 데 만들어진다니까. 거기에 흑인도 있고 힌두인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모두가 모인단 말이에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막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이다? 인간의 모든 촉구는 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알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무가치해져 버린다니까. 이 복음을 뭐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내가 학벌 좋은 거 자랑하고 말이죠. 내 잘난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한다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허울들을 뭐냐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그 옷들을. 이제 예수가 주는 옷을 새로운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고로서 성경 기록했을 것 같으면 이거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다 많이 알아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받는다니까. 그게 못 배운 사람은 구원 얻기가 심히 어려워.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기록했다는 이야기, 성령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조건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그러니까 바보도 예수를 믿는다니까. 바보도.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조반을 먹이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면서 하는 얘기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고기를 잡게 했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이 떡 의지해서 나가서 뭐 하라? 내 백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그러면 잡으세요. 제자들은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무슨 싸움의 전쟁이 이제 투입이 되느냐? 가나안 전쟁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여호수아가 숯불에 먹여서 가나안 전쟁에 백성들을 투입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여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에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는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누구 힘으로 나가서 싸우느냐 이기느냐? 예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난 뭐냐? 나면서부터 된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면서부터 된 앉은뱅이는 요 사람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의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유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교회는 뭐 하느냐? 앉은뱅이 신앙이에요. 앉은뱅이 신앙. 빌어먹어 얻어 먹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머무는 그 신앙이라니까. 들신앙이라 들신앙.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그 앉은뱅이에게 뭘 줘요? 돈을 줬어요. 떡을 줬어요. 예수를 줬어요. 예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앉은뱅이를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지금까지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뭐 하느냐? 앉은뱅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를 주느냐? 나사렛 예수를 줘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앉은뱅이 속에 나사렛 예수가 슛해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성전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여호와를 받으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최고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를 나타내는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을. 이걸 억지로 안 하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말은 이게 좋아야 나오지. 찬송도 술 처먹어야 나온다니까. 술 먹으면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제가 말하는 술은 이 소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수를 마셔야죠. 성령의 세수를. 성령의 세수를 마시면은 그냥 흥얼흥얼해져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찬송이 나온다. 여러분들 찬송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영이 죽어있다는 얘기. 죽어있다는 얘기. 진짜 내 안에서 이 복음이 다름질해서 말씀이 다름질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 압도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막 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꼭 이걸 노래 테크닉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에서 말이야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 세상에 말이죠. 아, 참 이거 이 찬송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먹먹한데. 그래서 찬송은 뭐 하느냐? 구원의 최종 끝에 나타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억지로 나온다.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느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회개하시라고. 찬송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그거 하나 받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나면서부터 내가 안지매를 이렇게 세우는 그 사건을 벌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너희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모두가 안지매라는 거예요. 성전 뻔히 보고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말이야 땅강아지 같이 떡 하나 줬어 떡 하나 줬어 떡이나 얻어먹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말이야 그들에게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그들에게 심어줬을 때 그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벌떡 일어나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이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뛰면서 나 예수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이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뻐뜁니다. 내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증거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세요 했겠어요?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예수 만났네. 이 기쁨들이 있어야 돼. 이 기쁨들이.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가 보면 아모스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낸다 그래요. 그 기근이 무슨 기근이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와요. 여러분들 기근 온다니까 지금 말씀 들을 때 많이 들으시라고. 무슨 핑계 대고 빠지지 마시고. 예? 너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배불러 있어요. 배불러 있다니까. 속이 터져. 남들은 듣지 못해서 아우성인데 말이죠. 세상에서 미국의 모퉁이 돌에서는 말이죠. 제가 그동안에 주일 설교만 보냈다니까. 수요일 안 보냈다니까. 이것은 내가 비축을 해놨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말이죠.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제 새벽에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죽지 잡혀도 아주 잘해놨어요. 목사님 아주 사역하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요일날 여호수아 설교 주세요. 지난번에 윤지사님 와가지고도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서영지사님 보내주세요. 안 보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체리나도 안 쳐먹잖아 이게. 체리나도 안 쳐먹잖아. 얼마나 속상해. 확 걷자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 우니까 줘야지. 어떻게 우니까. 다른 방법 없어. 곳간에 문 여놓으면 다른 거 없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열린다니까. 줘도 안 먹는 거는 내가 곧 닫는다니까. 이제 곳간을 이제 탁 닫아버린다니까. 줘도 안 먹는데 그걸 뭐 해주겠어. 그걸. 진짜 귀한 걸 아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너무 몰라. 그게 시간마다 말이죠. 그저 이 땀 흘려가면서 말이야. 피를 토하고 있는데도 그걸 벌러 여기고 있어.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반드시 지금도 뭐 예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 꿈에 나타나 야 이거 있다 이거 먹으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잘하든 못하든 그 종들을 통해서 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누구 만났어요? 베드로 요한 만난 거예요. 베드로 요한 만난다니까.
베드로 요한 만나니까 베드로 요한은 지가 만난 거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뭘 갖고 있어요? 예수 갖고 있죠. 그죠? 그 예수가 조반을 먹일 때 숯불에 구운 떡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하나의 현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숯불이 뭐냐? 한번 껐다가 다시 피우는 것이 숯불이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어. 그럼 그 죽으셨던 그 예수가 떡처럼 돼가지고서 그들 제자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뭘 막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느냐? 이제는 제자들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안진뱅이 같은 신자들을 전부 말이냐? 끌어당겨서 성전 미문에 있는 자들 성전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뭐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주여 이게 나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의 천국.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떡 먹고 나가서 발발해 같이 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 됐어.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잖아요. 작은 책을. 작은 책을 먹인다. 그 작은 책을 먹으면은 작은 책을 먹은 그 종들은 뭐 하느냐?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외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책을 먹은 종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그 성전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같다는 얘기예요. 안진뱅이 같다는 얘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서 창세전 언약이 그들 속에 심겨질 때. 그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살아났어 말이지. 찬송으로 부르고 날려친다. 저 블로그를 좀 보세요. 블로그 글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지금 미국에 그 저 서영주 집사님은 우리 저 창세기 강의한 거 이거 지금 녹취를 하고 있다니까. 녹취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녹취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벌써 두 편 했다니까. 그 몸살 났다 이러더라, 몸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장거리 여행이니까, 장거리, 장거리인가? 이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쉬엄쉬엄 해라. 이거 몸살 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 앞으로 내 결제 받치기 전에는 아프지 말라 그랬거든. 아파도 내 결제 받고 아프라고. 이럴 땐 좀 웃어주세요. 그럼 내가 좀 덜 미안하지, 좀.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신약과 구약은 다 하나 이야기예요. 하나 이야기. 그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맞대면은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사진을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나더라? 여호수아가 누가 나타나더라? 예수로 딱 나타나더란 말이죠. 결국 신구약은 하나 이야기예요. 하나 이야기. 응? 지금 내가 무슨 다른 이야기 하냐 말이죠. 예수 이야기 하는 예수 이야기.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입에서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그 입술에 뭐로 나오게 만드느냐?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에게 뭐 하냐? 볶은 곡식과 무게병을 먹이고 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제는 그 양식을 힘입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가나안 땅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 싸우는 거 가. 이삭 주수면 돼요. 가서 주수면 된다니까. 가서 그냥 가가지고 큰 소리만 치면은 다 무너진다니까. 거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다음 시간에 뭐 나타난다? 여리고성이? 지들이 싸우면 안 돼. 그거가 또 그 까불어 치고 지가 싸우려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 소리만 치면 돼. 소리만 치면. 응? 그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응?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응? 적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적이 있으면은 내가 칼 갈아가지고 싸워야 된다. 주님 도와야 된다. 주님 불러야 된다. 주님 불러야 되죠. 응. 그럼 주님께서 친절한 금사시 같이 탁 오셔가지고서 둘이 다시 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싸워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하냐? 그 싸워주신 것을 우리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싸워주신 것으로 우리는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누리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엄마가 말이죠. 새벽 잠 자가지고서 반찬 밥 해놓고 밥상 딱 차려놓을 것 같으면 자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 요리 참 끝내준다. 한 그릇 뚝딱 먹고 갈 것 같으면 엄마 입이 어디를 걸린다. 귀에 걸리죠. 안 차먹고 가면은. 그렇게 밥상 잘 차려놨을 때 맛있게 먹으면은 그걸 밥을 한 사람의 보람이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뭐 했냐?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속에 잃어버렸던 그 찬송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의 그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아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참 살아갈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살아갈 이 재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입술 속에 잃어버렸던 그 찬송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범사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